북유럽 패턴이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패턴으로 정말 잘 새겨져 있는데요. 이게 일일이 정말 사람 손을 거친 것처럼 되게 네, 그러니까 정교하거든요. 마치 얼음 조각을 하나하나 파낸 것처럼 네. 세련되면서도 아주 경쾌하게 세련되게 잘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레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북유럽과 모던한 그 스타일의 패턴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색감 표현 좀 보세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근데 참이 이불은 되게 좋은 게요. 앞뒷면 리버시블이기 때문에 반 이렇게 접어서 앞뒷면 활용해서 바꾸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괜찮으시고, 네. 아니면 화이트 이렇게. 바탕. 하지만 화이트는 아닙니다. 약간, 미색이 돌기 미색이죠? 때문에. 아이스크림 색깔. 네. 거기에다가 디자인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그레이 패턴으로 이렇게 하셔도 네. 이것도 괜찮죠. 맞아요. 그래서 양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 네.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침실 환경에 따라서 좀더난 시크한 게 좋다 그러면은 그레이 네. 쪽으로 난좀 밝고 화사한 게 좋다면 요 앞쪽으로 화이트 쪽으로 이렇게 꾸며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에 그냥 솜이라고 하는 충전재를 넣어도 굉장히 훌륭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말 고가의 깨끗한 구슬을 넣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폭신폭신하고요. 저는 좋았던 게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게 좋았어요. 몸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저 거위털, 네. 가벼운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그 보건력도 좋고, 네.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마치 내 체온과 하나 되는 듯한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겨울이 되면은 구스 차렵 세트, 구스 이불 찾으셨는데 네.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보건력이 이렇게 우와. 좋아요. 금세 올라오죠? 네. 그리고 구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땀 흡수율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통풍성도 좋아요. 그래서 겨울 말고도 한겨울에는 따뜻하게 즐기시고 봄, 가을에도 괜찮고요. 심지어 여름에까지도 아주 덥지만 않으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스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충분하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혹한이 와도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네.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바느질이 있는데요. 어. 보통 이불 같은 경우를 봉제를 할때 원헤드 킬팅이라고 해서 기계에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봉제가 되게 촘촘하고 좋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 손을 거치는 손 봉제의 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땀수를 일일이 일일이 늘려가면서 네. 아예 손 재봉틀 봉제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그러면서도 네. 이 구스들이 서로 이 방방에서 옮겨 다니는 그런 걱정을 좀 줄여가시면서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